마감은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과연 바닥은 어디에서 형성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2,609포인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1.31% 정도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09포인트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죠. 860선까지 어느덧 밀려 내려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71%의 급락이라고 표현되어도 될 법한 그런 상당히 큰 낙폭이었고요. 게다가 시가부터 뚝 떨어지는 개파락이 아니었고, 시가는 그래도 전일 종가 수준이었는데 긴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24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7%가량 하락한 860선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20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상한가 종목은 세 종목이 있습니다. 개별 재료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또 이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 의무 보호 결정도 있었고, 이 종목이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라는 겨포제를 안고 우리로가 현재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노터스 같은 경우도 개별 뉴스가 있습니다. 주당 8주 배정에 무증을 결정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며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Q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이런 대규모의 수주 소식, 그리고 연속성을 일정 부분 보여주면서 이런 몇몇 종목군들, 5G 종목, 뭐 대한광통신, 머큐리, 솔리드,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쪽으로는 후반까지도 상승불이 무난하게 유지되는 모습 단연 돋보였습니다. 또 오늘장 방산주를 빼놓은 수가 없을 텐데요. 한일단조라든지 LIG 넥스원 등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군도 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군비 증강이 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에 내일이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를 앞두고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기조에 5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겨운 6시간 30분, 뭐, 보기도 싫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장은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초반엔 그래도 좀 버텨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오히려 투자자분들을 좀 지치고 질리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지수가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실질적으로 체감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어려운 오늘 하루였죠. 주변국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도 오늘장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49%가량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6,330엔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역시나 패턴이 비슷했네요.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26,60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아쉽게도 거래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일본 증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된 것 확인이 되고요. 일본 증시 내에서는 뭐 전철, 지하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철강 섹터, 이쪽 산업재, 경기 민감 섹터, 이쪽 위주로의 약세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코로나 이 봉쇄 우려, 이 두 가지가 증시를 눌렀다라고 현지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국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정상거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아슬아슬합니다. 3000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1.03포인트고요. 상해종합이 전거래일 대비 0.02%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천 쪽 가보시면은 심천도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0.56%의 하락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오늘 4월에 중국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에 비해서는 급감한 수치다라는 부분에서 또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중국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죠.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증시 하락한 것 대비로는 원달러 환율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3원 정도의 변동폭, 상당히 제한된 변동폭을 보여줬고요. 증시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으로 위쪽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환율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1270원대 중반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체크해보자면은 1원 30전 정도의 제한된 상승, 1274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해서 상승하긴 하지만은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은 좀 힘에 붙이는 모습, 원달러 환율 뻗어나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점, 증시와는 또 온도차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현재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좀 확인해 보실게요. 네, 오늘 보시면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2610선 건드렸고요. 거래대금 보시면은 9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장중에 조금씩 낙폭이 확대되면서 그대로 미끄러지는 차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일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2630선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261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좀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기관 쪽의 매도폭을 살펴보시면 1,436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가 아닌 사모펀드와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서 기관이 매도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2,26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쌍끌이 매도세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은 3,396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는 종이 목재 섹터의 낙폭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3.4%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 대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세를 가리켰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도 거의 3% 가깝게 하락했는데 F&F 큰 종목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깊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의 편입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한섬같이 1분기 소비 심리 회복에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은 일부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건설업종, 비금속 광물, 그리고 화학 섹터까지가 일제히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했던 섹터들 체크해 보시죠. 살아남은 섹터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2개에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은행 섹터가 1.3%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함께 유입되는 흐름이었는데요. 1.3%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 통신업종도 0.6% 상승 흐름, 대체적으로 방어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의료정밀 섹터가 약보합권으로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를 보시면 아무래도 파란불이 훨씬 더 많겠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0.6% 추가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66,1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을 좀 꾀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쉽게 보합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107,500원을 기록했는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도 수급적인 특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랫폼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1% 오른 27만 5천 원을 터치했고요. 카카오도 약보합권 수준으로 8만 4천 100원 양봉 전환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을 좀 살펴보시면 배터리 종목들 하락세가 좀 깊었던 가운데 삼성 SDI가 4% 가깝게 낙폭이 나오며 59만 1000원 선 기록했고요. 다시 한번 60만 원 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슈가 있죠. 푸드와 JP모건이 리비안 지분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합쳐서 최대 2100만 주가량을 매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안이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가에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오늘장 나타났고요. LG에너지솔루션 1.8% 밀리면서 39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40만 원 전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도 3%가량 내림세 기록하면서 50만 4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살펴보시면 기아는 1.5% 밀리면서 82,600원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9거래일 연속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현대차는 0.5%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18만 1,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1.7% 내림세 기록했고요. 셀트리온도 2.6% 하락했고 KB금융도 1%대 내림세가 집계됐습니다. 신한지주같이 이렇게 금융 종목들 일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강보합권 수준으로 42,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방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국내 방산 산업들은 해외 수주 호재까지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주 소식도 잇따른 가운데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또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을 하는데 국방 혁신 추진 소식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일단조가 20% 급등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3,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퍼스텍도 7% 상승 탄력 기록한 가운데 스펙코와 빅텍까지도 일제히 3% 이상의 오름세를 가져갔고 빅텍은 7,330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웠죠. 점차 저점을 낮추게 되면서 2.6% 밀린 86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거래 대금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나왔는데 6조 원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880선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낙폭이 빠르게 깊어집니다. 1%를 넘어서 2%대 내림세까지 관측이 되면서 일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860선에 대한 방어도 오늘은 쉽지 않았지만 860선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양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162억 원 제한적인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는 76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오늘 조금 많이 나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 쪽에서는 94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낙폭도 오늘은 상당 부분 관측이 됐는데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까지 모두 이틀째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 하락한 48만 1000원 선, LNF는 2.8% 하락한 21만 6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천보는 4%대 조금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26만 47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게임 관련 종목들도 밀렸는데요. 낙폭을 좀 살펴보시면 시장 대비 양호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7% 하락하며 56,900원, 장 막판에 살짝 상승 전환 시도까지도 잠깐 나왔었고요. 위메이드 1.6% 하락하면서 7만 1,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리면서 2% 하락한 6만 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섹터 관계없이 좀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리노공업, HLB,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일제히 1%에서 2% 정도의 낙폭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콘텐츠 종목들 가운데 CJ E&M이 1% 하락하며 12만 900원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자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2.4%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알테오젠 4%대 낙폭으로 비교적 크게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3% 하락하면서 85,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DC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된 이후에 통신장비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계약 금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5G 통신장비 종목들과는 살짝 결이 다른 종목으로 오늘장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FR텍이 14% 급등하며 4,350원 기록했고 와이어블, PPI, 머큐리, 이루온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와이어블이 오늘 13% 급등이 나오며 3,240원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이루온도 4% 올랐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탄력이 상당 부분 많이 반납됐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정치 테마 관련 종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대선 패배 이후에 두 달 만에 정치 일선에 공식적으로 복귀했습니다. 테마 종목들이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하게 됐는데 오리엔트바이오가 21% 급등하면서 천원 선을 돌파했고요. 토탈소프트 11%대 급등했습니다. 형제일리트, 형제INC까지 상승세 나온 가운데 오리엔트 전공도 7% 오르면서 2,115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